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미용샵과 쇼핑몰과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미호킴 대표 김경희입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슬기로운 생활로 반려동물 수백안씩 만들기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 반려동물에게 선물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반려동물 수백안씩 만들기인데요. 더운 여름 우리 반려동물들 더위를 많이 타고 한여름 지내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 반려동물에게도 맛있는 엄마표, 아빠표 수제간식을 선물하면 좋겠죠. 우리 반려동물 수제간식 만들기 어떤 걸 만들냐면 치킨 삼색볼을 만들 거예요.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먹을 수 있고 또 단백질과 야채가 들어가서 예쁜 알록달록한 삼색볼을 만들어 볼게요. 재료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닭고기를 사용할 건데요. 닭고기는 필수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있고 또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과 닭안심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니까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고구마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고구마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색깔 주황색으로 낼때 예쁜 알록달록한 볼을 만들 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로콜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삼색볼에서 초록색을 담당할 수 있는 브로콜리 재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치킨 삼색볼 만들어 볼까요? 출발! 먼저 고구마를 잘게 다져주세요. 당근도 잘게 다져주세요.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도 당근과 고구마처럼 잘게 다져주세요. 다음은 준비해둔 닭안심 세 덩어리를 잘라줄 거예요. 작게 다져진 닭고기는 세 등분으로 나눠주세요. 먼저 한 덩어리를 다져진 고구마와 섞을 거예요.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잘 섞어주세요. 고구마와 닭고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뭉쳐주세요. 동그랑땡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3개 정도 분량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세요. 다음으로 다져놓은 닭안심 한 덩어리를 준비해주세요. 이번에는 당근과 섞어줄 거예요. 앞서 만들어주었던 것처럼 3개 분량으로 나눠 동그랑땡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닭고기 한 덩어리를 다져진 브로콜리와 섞어주세요. 잘 섞은 다음에는 똑같이 동그랑땡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진 삼색볼을 구워볼 거예요. 기름을 먼저 프라이팬에 둘러주세요. 삼색볼을 하나씩 달궈진 프라이팬에 올려주세요.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잘 배치해주세요.
한쪽 면이 어느 정도 익은 상태가 되면 뒤집어 주세요. 다른 쪽도 노릇하게 익으면 타지 않게 뒤집어 주세요. 노릇하게 다 익었다면 그릇에 담아 주세요. 삼색볼 완성. 반려견에게 줄 때는 반드시 식혀서 주세요. 반려동물 주의 식재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많은 식재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식재료들을 좀 주의해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과 양파가 있는데요. 마늘과 양파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나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늘과 양파 너무 많이 흔한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우리 반려동물에게는 주의해야 할 식재료이니까 꼭 신경 써서 주의해 주세요. 다음에 알아볼 식재료는 포도와 건포도입니다. 우리 여름에 달콤한 포도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 반려동물에게 주의해야 할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구토나 설사나 탈수, 식욕부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과일들 중에서 특히 포도는 주의해야 할 식재료이니까요. 건포도도 같이 주의해서 우리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식재료는 커피와 초콜릿입니다. 우리 달콤한 초콜릿과 우리 평상시에 많이 먹고 있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해로운 피해야 할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중추신경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구토나 복부가 불편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반려동물에게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우리 다음 식재료도 또 알아볼까요? 뼈 간식입니다. 뼈 간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려동물들이 정말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인데요. 뼈 간식을 먹을 때 뼈의 끝에가 날카로워서 소화 기관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 반려동물에게 뼈 간식을 주실 때는 주의해서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식재료 중에서 우유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평상시에 우유 많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반려동물에게 이 좋은 우유를 주고 싶은데 주어도 될까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먹는 그냥 일반 우유에는 유당과 지방도 많이 들어있어요. 평상시에 우리 반려동물에게 우유를 급여하고 싶으신 우리 반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당이 분리된 락토프리 우유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토프리 우유를 구입을 해주셔서 우리 반려동물에게 급여를 해주시면 유당이 분리가 되어서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제간식 만들 때도 일반 우유보다는 당연히 락토프리 우유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다음에 알아볼 주의해야 할 식재료 중에 하나는 과일의 씨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과일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 반려동물들도 달라고 애처로운 눈빛을 많이 보낼 텐데요. 과일을 주시게 될 때는 특히 과일의 씨는 꼭 제거해 주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일의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려동물에게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평상시에 씨 부분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우리 주의해야 할 식재료 중에 하나는 소금입니다. 우리 소금 같은 경우에는 과량을 우리 반려동물에게 급여를 했을 때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반려동물에게 급여를 해주시면 안 되겠죠. 우리 반려동물에게 주의해야 할 식재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평상시에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 우리 반려동물들이 슬금슬금 다가와서 나도 줘, 나도 줘. 우리 애처로운 눈빛을 많이 보내주는데요. 저도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우리 주의해야 할 식재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말 주의해 주셔야겠죠. 서초 50플러스 센터 유튜브 채널 가족 여러분, 반려동물과 함께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호포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